불자TV 안녕하십니까. 불자TV 시청자 및 구인사 신조님들, 저는 각궁 화원에 들려서 일손을 돕고 있는 화원처사라고 합니다. 자주 들러서 일손을 돕고 싶지만 생업이 따로 있어 시간 나는 대로 들러서 저도 힐링하면서 스님께 부족한 일손을 돕고 있습니다. 화원에는 작지만 아기자기한 식물이 있습니다. 더운 날씨를 좋아하는 식물은 온실에서 자라고 있고, 추운 것을 좋아하는 식물은 밖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구인사 화원은 구인사처럼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구인사에 오셔서 마음밭도 구인사 화원처럼 아름다운 꽃들로 가꾸어 주시고, 주변에 키우고 싶은 꽃들이 있으시면 구인사로 가지고 오셔서 화원 한켠에 불자님들의 화원을 가꾸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아름다운 꽃을 보시고 잠시나마 어려움을 이기시길 기원 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분갈이를 하는 모습입니다. 식물들이 겨울잠에서 깨어 싹을 틔우기 전 이른 봄에 분갈이를 한답니다. 이끼 등이 화분 위에 자라 물의 흡수가 어렵고, 흙에 있던 영양분이 다 빠져 양분이 가득한 흙으로 분갈이를 한답니다. 이렇게 신도님들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힘든 일인데,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신도님들이 계셔서 항상 감사할 따름입니다. 흔들리고 헤매인 죄 됐어.
여기는 다육이와 큰 오렌지 친구가 있는 온실입니다. 다양한 다육이와 꽃들이 있으니 날 보러 오셔요. 오
저는 지금 분갈이가 끝난 화분을 위치에 맞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갈이를 해서 양분이 많은 새로운 흙으로 바꾸어 주어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지금 보이는 식물은 바나나입니다. 아랫부분의 둥근 부분은 바나나 꽃봉오리이고 꽃잎 사이사이에 작은 꽃들이 있어 층층으로 바나나가 달리게 됩니다. 이렇게 꽃이 지고 위에는 작은 바나나가 달리게 됩니다. 과거에는 서울이나 대도시의 큰 식물원에야 가야 볼 수 있는 바나나지만 구인사 화원에도 아기자기하게 각양각색의 식물들이 있습니다. 아직 화원이 있는 줄 모르시는 신도님들도 많으실 텐데 구인사에서 마음밭도 가꾸시고 화원에서 꽃밭도 구경하면서 힐링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런 봄에 분갈이는 신도님들이 도와주시지 않으신다면 매우 어렵습니다. 도움을 주신 신도님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